아빠 안녕. 잘 지냈을까? 오늘 아빠 딸이 근대 요리하는 거에 보여줄게 아빠. 나는 사찰 음식을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식을 최소한 간단히 가장 건강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에 아빠 좋아하는 된장으로에 어떻게 맛있게 근대 요리하는지 아빠 한번 봐봐예. 알았지예? 이렇게 친구가 준 근대가 있는데에 이 근대로 요리를 해보려고. 아직 여기는 10월인데 근대가 아직도 잘 자라고, 근데 조금 질긴 거는 이서에 여름 근대는 좀 어린잎들이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예 먹을만 한 것 같아. 오늘 어떻게 먹는지 아빠한테 보여줄게. 근데 아빠 딸은 비건, 그리고 비건 중에서도 사찰 음식을 지향하는 비건. 그래서 어떻게 간단히 요리하는지에 아빠한테 보여줄게. 유기농 근대지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잘 씻고 씻을 것도 어떻게 유기농이라고나니 그냥 배가 흙만 빠지게 잘 씻고. 이렇게 씻은 근대는 이제 그냥 데쳐도 되는데 내 줄기가에 조금 질길 수가 있어요. 가을 근대라 보니까 여름 근대는 연해서 부드러워서에 줄기를 조금 안 다듬어도 되는데 나는 줄기를 고구마 줄기 다시 이렇게 조금만 다듬어. 이렇게. 이렇게 연한 거는 예 안 다듬어도 돼. 그냥 먹으면 되고. 조금 예 질기다 싶은 것들 있잖아. 만져보면 예 조금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다듬는 거지. 자, 물이 이렇게 끓으면 예 근대를 뚜껑을 열고 한 3분 정도만 예 대강 삶아주면 되맛음. 살짝 데치는 거지. 삶는 게 아니라 살짝 데쳐. 예 그 자연 그대로 예 식감으로 먹는 거지. 야채를 너무 많이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그 야채마다 데칠 때 내가 딱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한 3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는 이건 한 2분도 안 되게만 데쳐도 예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데친 근데는 체에 걸러주는 거지. 이렇게. 체에 걸려준 게 나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잘 안 씻어. 그냥 이렇게 식히게 내불어. 식었다 싶으면 예 손으로 물기를 꾹 짜주면 돼. 막상 예 물기 짜면은 알바 알지? 양이 얼마 안 돼. 나 혼자 우선은 간단히 먹을 거니까 예 손으로 물기를 짜고 예. 자, 이렇게 물에 짠 근대를 예 그냥 먹기 좋게 썰면 돼. 먹기 좋게 썰어서 이제 무쳐주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찰 음식이니까 뭐 다른 건 놀 필요도 없고, 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된장 한 스푼. 그리고 참기름 조금. 깨를 열려고 했는데 깨가 어신 게 건강식이니까 예, 집에 있는 맛가루. 이 추룩행에 그냥 예, 조물조물 묻혀주면 돼. 아유, 깨 뽀빵 놔줄 건데 또 정신어선 깨도 어시니? 깨 얼마나 맛있는데. 한국 음식 할 땐 깨가 있어야지. 깨 오늘 볶아서 켜? 자, 이 추룩 묻힌 거를 예, 이제 접시에 담는 거지. 홍고추 어시나니? 그냥 빨간색 고추 매운 거 뭐 이쪽에 그거 그냥 이렇게 올려놓지. 아빠 딸의 사찰 음식 근대 된장 무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걔는 나는 예 사찰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걸 선호해. 비건이 된 이후로부터 비건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내 마음과 몸을 행복하게 하는 음식을 찾을까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사찰 음식이 지향하는 게 음식이 바로 약이고 음식이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이다 스님들이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음식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제철 음식인가, 그리고 누구의 손을 거쳐서 오는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다,
음식을 다듬고 만지고 물에 씻고 흙을 떨쳐내고 할 때에 그 모든 마음가짐이 수행이라고 스님들이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가족과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 음식을 만들고 먹고 준비하고 이 모든 과정이 그 마음의 수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사찰 음식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최대한 자연적이게 건강식으로 만들려고 아빠 딸은 노력하고 있어. 이 근대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아주 좋고해. 그리고 위 건강, 뼈 건강, 피부 미용에까지도 아주 좋대.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또 항암 효과도 있고 빈혈 예방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또 요즘 같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데 면역력까지 강화를 시켜준대.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아주 좋고. 물론 칼로리가 낮으니까 다이어트까지 완전 좋은가 봐. 꽤나 약이 필요 있을 관계. 이거 하나만 먹어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요리한 거 한번 시식해볼게.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사각사각해. 시금치보다 조금 더 질기기는 한데, 근데 이 먹는 식감이 너무 좋아. 입안에서 하나를 먹더라도 오래 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야채네. 그 10가지 영양소가 내 몸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먹으면은 아주 맛있겠지. 내가 한 요리지만 정말 잘했네. 아, 너무 맛있다. 이렇게 아빠 딸은 비건의 삶을 실천하면서 음식을 최대한 사찰 음식처럼 간이 없고 그리고 건강식으로 제철 음식으로 요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요리하는지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그러고 있는 중. 그 구독 진짜 어떤 걸것 봐? 구글 계정 만들어. 구독, 좋아요. 누르렴 했지? 꼭 그렇게 해. 아빠 오늘도 잘 지내고 엄마랑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을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아주 보고 싶고 사랑하고 딸 빨리 아빠 보러 갈게. 잘 지내. 안녕.